러시안 룰렛은 리볼버 실린더에 단 한 발의 탄을 넣어놓고 번갈아가며 스스로에게 방아쇠를 당기는 어둠의 듀얼입니다. 그 특유의 자극성으로 다양한 미디어에 등장하는 게임인데, 이 러시안 룰렛을 자동권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? 한 방에 골도 가겠죠. 리볼버와 달리 자동권총은 총알을 단 한 발만 놓더라도 약실의 스프링으로 총알을 무조건 올려주기 때문에 러시안 룰렛이 아니라 100% 사망하는 확정된 죽음의 게임이 되어버리는데요.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만 2000년 2월 28일 미국 휴스턴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핵이 넘치게 45구경 자동권총으로 러시안 룰렛을 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이 남성은 그해 다윈상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겼는데요. 정말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